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밭입니다. 감귤나무 사이로 떨어진 열매가 가득합니다. 관리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히는 농장인데도 평년에 비해 낙과가 20%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일조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비상품 감귤의 주요 원인인 검은점 무늬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뭇가지에서는 검은점 무늬병 포자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피해 증상은 10월쯤이 돼야 나타나 농가에서 감염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착색기가 돼야 우리 농가가 확인이 가능한데 아마 올해인 경우는 장마철 비나시가 많거든요. 흑점병이 발생한 과원인 경우는 상당히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감귤 주산지로 불리는 서귀포시 지역에 지난 5월과 6월 기준 강수량은 평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 탓에 지난달에는 감귤 농가마다 잿빛 곰팡이병이 크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감귤 병해충을 막기 위해선 지금이 방제 최적기로 불리지만 최근 계속된 비날씨에 방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방제가 감귤 생산량과 직결되는 만큼 농가마다 방제 시기를 놓칠까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검은점 무늬병이 지금 발생 시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시기에 1차 방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마 이 수확기에 가서 비상품률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올해 장마철 병해충이 어느 때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생육 초기 감귤 농가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